보통 보면 파종닭을 질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 먹어서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에 화순을 갔었는데 꿀 생산자분이 멀리서 왔으니까 너 토종닭 하나 먹고 가갖고 끌려갔어요 밤에. 어딘지 모르고 산골로 들어갔는데 진짜 이만한 게 있더라고 닭이. 딱 씹었는데 그냥 고무 달라고 하고 싶더라고요. 그 정도 질겼거든요. 요거는 이제 청리닭이라고 90년대 복원을 한 거예요. 그전에는 일제시대 때 우리 걸 또 없애고 완전히 사라졌던 거죠. 그거를 이제 만주까지 가갖고 복원을 했던 거죠. 얘가 왜 청리닭이냐면요.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와갖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게 이제 그 축산 자료가 있어요. 거기서 토종닭을 가장 많이 키운 데가 상주군 청리면 수상리로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청리닭으로 명명을 한 거예요.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청리닭은 저한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.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의 저를 만든 시발점이 됐어요. 그러니까는 2003년도였어요. 생산자가 왔어요. 냉동한 닭을 한 마리 딱 주면서 이것 좀 매입 좀 해줘요. 그러길래 뭔데요? 그랬더니만은 토종닭. 그러길래 화순에서 먹었던 그 찌개했던 토종닭이 생겼고 토종닭이 어딨어요? 사기치지 말고 가세요. 했더니만은 일단 가서 끓여 먹어봐. 아무것도 넣지 말고 마늘? 마늘 조금 넣고 한번 끓여 먹어봐 하더라고요. 그 집에 또 들고 와서 끓여 먹어봤죠. 한 입 먹자마자 전화했어요. 몇 마리 있어요? 근데 되게 비쌌어요. 그때 당시 닭 한 마리가 뭐 3천원, 4천원 할 때 저한테 주는 가격이 10,000원이 넘었어요. 근데 제가 이거를 매입하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. 맛. 그래서 깨달은 거죠. 아, 품종을 알게 되면은 맛이 달라지고 이거는 새로운 길을 또 열겠구나 해갖고 아마 그 닭을 안 먹었으면 아마 제가 여기 없었을 거예요. 그런 저한테 의미 있는 닭이 된 거죠. 그래서 토종닭이 질기다는 인식이 워낙 강해갖고 우리가 보통 토종닭을 먹는다고 하면은 뭐 닭볶음탕이나 백숙이나 해서 궁금했던 거예요. 이거를 구워 먹으면 어떨까. 아까 맨 처음에는 집에서 이제 오븐에다가 토종닭을 구웠어요. 근데 제가 요리를 잘못하면은 딸내미가 승질을 냈거든요. 각오를 하고 구워줬는데 잘 먹더라고요. 아, 토종닭 요리를 변할 수 있겠다 하는 찰나에 이제 아는 셰프님들하고 구마모토에 갔습니다. 구마모토는 규슈 남단에 있는 동네거든요. 그 온천에 이제 취재를 갔다가 이제 닭집인데 그 신기한 닭이 있다는 거예요. 한 6개월, 7개월 키우면은 애가 1m까지 커요. 그래서 귀국해갖고 생산자한테 전화했죠. 몇 군데. 이런 닭 봤어요? 이럴 때는 그게 칠면조지 닭이냐?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먹냐면은 이제 주문을 하면은 이제 잡아갖고 이렇게 소금구이만 해줘요. 아무 맛도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예술입니다. 그리고 일본 가면 밥이 맛있잖아요. 이걸로만 해도 충분히 맛있을 정도예요. 진짜 맛있었어요.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는 없나? 하고 또 찾아봤죠. 이거는 어디냐면은 순천, 구례, 하동 가면 먹을 수가 있어요. 거기 가면은 똑같이 토종닭을 살을 발라갖고 소금만 해갖고 숯불에 구워주거든요. 한 마리 하면은 한 3, 4인분 드실 수가 있는데 가격도 저렴해요. 이런 거 한번 찾아서 드셔보시면은 진짜 달라요.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닭고기를 왜 먹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맛있어요. 아, 진짜요? 진짜 맛있어요. 이게 왜 저는 아직까지 서울에 안 들어왔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진짜 맛있어요. 먹어봐야겠다. 저도 닭고기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요. 네. 뭐 한국에서가 아니라 일본의 다카마스라는 지역을 갔는데 네, 네. 거기에 유명한 닭다리를 파는 식당이 있어요. 굉장히 유명한 줄 서는 집인데 닭다리가 두 종류가 나와요. 그 노개랑 그다음에 어린 거랑 네. 두 가지를 비교해서 먹어봤는데 그 노개라는 거가 깜짝 놀란 게 씹을 때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무 같아요. 처음에 씹으면. 근데 그걸 씹다 보면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닭고기 맛이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자다가 생각이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문 열 때 시간 기다려 또 가고 그렇게 먹었는데 그렇게 맛이 지금 기존에 우리가 먹었던 닭하고는 정말 다른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바깥으로 이렇게 놀러 나가면 가든 있잖아요. 백숙 판다, 토종닭 판다고 하잖아요. 네. 그 토종닭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리만 보시면 돼요. 토종닭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리가 붉은 살이에요.
그래서 얘를 익히면은 갈색이 돼요. 그 갈색의 진한 용도를 갖고서 토종닭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진짜 토종닭들은 뭐냐면은 요리할 때 되게 단순해져요. 딱 마늘 두 쪽. 끝. 우리가 보통 뭐 엄나무를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막 그러잖아요. 네. 절대 넣을 필요 없어요. 넣으면 넣을수록 손해예요. 맛이 반감이 돼요. 진짜로 깔끔하고 이 구수한 맛. 아까 그 황소 드셔보셨잖아요. 그런 그 이 향이 나면서 깊은 맛이 나죠.